여러분 안녕. 오늘은 한국어로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새로운 카메라 오즈모 포켓으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이게 오즈모 포켓인데 어떻게 보여주지? 오케이.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요즘 브이로그 찍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밖에서 핸드폰을 들고 아니면 카메라를 들고 브이로그 찍는 걸 되게 못해요. 집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핸드폰 들고 찍기가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초소형 카메라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홍대를 갔다가 이 DJI 매장을 본 거예요. 보자마자 이거 내가 찾던 카메라다. 이거 내가 찾던 그 카메라야. 이 카메라의 장점이 이제 우선은 짐벌이 있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 지금 이 오즈모 포켓이 이런 식으로 짐벌이 달려있어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신기하죠? 귀엽죠? 그리고 초소형이라서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거. 그리고 이게 사람 얼굴을 인식해요. 인식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얘가 계속 따라와요, 저를. 그죠? 신기하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무심하게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데 이게 화면을 안 보면 얘가 나를 찍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제 찍었는데 얼굴이 막 이렇게 잘리거나 그러면 편집할 때 속상해요. 근데 이거는 얼굴 추적이 되니까 이렇게 내가 남들이랑 얘기하다가 너무 좋아요, 재밌어. 이렇게 했는데 얘가 계속 날 따라오는 걸 아니까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무심하게 이런 걸 찍었는데 얘가 다 잘 찍고 있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얘는 요만한 작은 화면이 있어요. 카메라 아래에 화면이 요 정도만한 화면이 있어요. 뭐가 잘 보이겠어? 하는데 되게 잘 보여요. 이게 딱 크기도 좋고 여기에 화면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반했어, 반했어. 화면이 진짜 터치가 돼요. 이 조그마한 화면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다 이게 각각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았고 또 이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바로 쓸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지? 근데 가격이 조금 나가요. 가격이 45만원? 카메라치고는 막 비싼 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고가의 제품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어요. 이제 유튜브로 이 오즈모 포켓에 대한 장단점 같은 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짐벌이니까 조금 약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뭔가 움직이다 보면 그리고 화각이 막 넓진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면 자체가 엄청 넓은 편이 아니래요. 그리고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풀 충전을 해도 최대 2시간 정도밖에 촬영이 안 된대요. 뭐 최대 단점이겠죠? 아무래도 브이로그를 찍으면 우리가 2시간만 찍는 게 아니니까 하루 종일 찍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단점만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단점을 파면 팔수록 장점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내가 이 아이를 갖고 꼭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하면 제가 조심히 다루면 되고 이 정도 화각이면 셀카로도 충분한 것 같고 배터리는 뭐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면 되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고민하고 결국 샀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밖에 들고 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지 의식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따 봐요. 안녕. 지금 친구랑 나왔습니다. 아니면 저거 어때? 아 저기서 넣더라. 저기 앉혀. 라떼야? 네. 바닐라 라떼 아이스 한 잔이랑 밀크티 아이스 이렇게 주지. 얘 옆에 뭐 하는 거야? 빵 만든 데인가 봐.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어제는 또 되게 흐렸어. 야 내가 너 집에. 오야 되게 힘들어. 개웃겨. 오즈모 포켓을 좀 체험을 해보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쵸? 오징어 포켓. 오징어 포켓. 얘가 오징어 포켓. 오즈모. 오즈모 포켓. 오징어 포켓.